에네르 호다르는 유럽에서 가장 큰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도시입니다. 러시아 침공이 8일차로 접어들어가면서 주요 도시로의 공격이 더더욱 거세어지고 있습니다. 수도 키예프와 하르키우에서는 계속해서 폭격이 가해지고 있고 남부의 도시 헤르손은 이미 러시아군의 점령을 당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 국제 언론사들을 통해 알려진 모습, 도시를 방어하기 위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방어선과 그곳을 지켜내려고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에 전 세계적인들은 아낌없이 박수를 보내며 그들의 안전을 기원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군이 방어선을 지키고 있는 그들에게 무차별 총격과 폭격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를 탈취하기 위해 미사일과 폭격을 가하고 있고 전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피해 규모나 사상자는 정확히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다. В одно место сие стрелите. Ого. Ну это наши вооруженьки. Уроды в людей стреляют. Смотрите, скоты. Русский мир идет вот такое. Все равно. Вот еще, еще. Да ты шо? Ой-ой-ой-ой-ой. Став Денис ворожої броньованої техніки, тільки що зайшли в місто Енергодар. Йому оказують спротив мирне населення.